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Okay. 사실은 오늘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 분량을 채워주신 나라 진짜 막 공항 스타일이 안녕하세요. 이불털다의 대장 홍규선입니다. 이불털다의 원작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맡고 있는 공규선입니다. 이불털다에서 얼굴마들을 맡고 있는 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딴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정말 많지 않은 정말 극소수의 댓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매니아층.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근데 우리? 아 우리 구독자? 실구독자? 실구독자 몇 명이야? 아직 100명 안 됐어요. 아 진짜? 100명 안 됐어요? 네. 자 우리 100명. 이었습니다. 우리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어저께 부로 어. 내가 원래 옛날 계정이 따로 있어요. 아, 그냥 예. 현재 지금 내가 그냥 유튜브 보는 계정. 나 걔가 지금 한 4년 해가지고 94명이었단 말이야. 4년에 94명? 아 예. 4년에 94명이란 말이야? 접지 그냥. 아니 걔는, 걔는 그냥 내가 그냥 유튜브 보는 계정이에요. 유튜브 계정이야 사실.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아. 이렇게 돈 낸 계정이거든. 아. 그래서 걔로 이제 그냥 광고 없이 영상 볼 때 그냥 보는 거고 어제부로 그거 넘었어. 아직도 1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어쨌든 100명 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냥 100명 카운트 축하 기념 축하 기념 댓글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내가 찾아보는데 예. 한 10분이 채 안 걸렸어. 10분 시간 걸렸어요? 10분이 채 안 걸렸어. 와, 그냥 10분씩이나 걸렸다고? 그냥 아니 그 10분 전체가 내 컴퓨터를 켜는 거 포함해가지고 아 그래요? 어 로딩 다 포함해서 아, 그 정도가 어디야? 많이 많네 그런 생각. 5분도 안 걸렸을지도 몰라. 어디 가서 다른 유튜버들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재밌거나 정말 질문이라든가 Q&A라든가 이런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 네. 우리는 다 읽을 거예요. 다 읽을 거예요. 다 하나만 하나. 다 읽어도 우리는 시간이 남을 거로. 심지어는 우리가 쓴 댓글도 읽을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내 글은 나는 뺐어. 아, 자기가 쓴 댓글. 어차피 나는 계정 주인이니까. 아, 그렇죠. 난 계정 주인 뺐고 두 패널 분들께서 쓰신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알아서 읽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본인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다 하면은 또 이제 각자 알아서 네. 친분이 있는 사람 걸 다 읽어줄 거고 그분들의 약간 성대모사를 하면서 읽어보는 게 어떨까? 아 성대모사? 성대모사를 하면서? 네. 그러면 진짜 뭐 지인의 성대모사를 내가 하는 거네? 그죠 그죠 신내림 받듯이 이제 하는 거죠. 신내림 받듯이? 네 그분들을 이제 저희 각자의 지인들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성대모사를 하다가 지인이 이제 우리를 때릴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기 라이크 3개 우리 세 명이 누른 거예요? 네, 우리 세 명 같았어요. 아, 그때 딱 우리 세 명. 예. 이게 우리 첫 번째 영상 아마 댓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 영상을 우리가 제일 처음 봐가지고 항상 먼저 댓글을 다세요. 제발 다른 사람이 1등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아닌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그렇죠. 글이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헤이원 혜원 씨 보톡 좋은데? 남자였어요? 아 왜 성대모사 얘기를 해가지고 씨 재밌잖아요. 오디오가 거의 안 비어. 보톡 좋은데? 근데 신기해 오디오가 거의 안 비어. 라고 네 헤이원 혜원 씨께서 네 해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아, 예.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목소리는 아닌데. 예. 못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 네 댓글 혹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중간 중간 이제 아직도 인스타로 연락 자주 하는 그런 예. 친구인데. 예. 근데 그 이후에 댓글이 없더라고. 그 후에 댓글이 없어. 예. 보고 있나? 현 씨 보고 있나요? 제임스 코코님, 찰리님 인스타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아 또 우리 인스타에 아. 우리 유일하게 천 단위로 가버리시는 지금 4,660명. 내가 인스타 홍보를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 그 이후에 없어. 아니 여기서 내가 뭐 맨날 뭐 BK 커피 해도 안 들어오잖아 자기들. 안 들어오잖아. 울 것 같았어. 아 나 진짜 맨날 뭐 DM 주세요 안 하잖아.
유일하게 지금까지 댓글 줄 중에서 실제 친분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그냥 이분은 인스타 친구인 거잖아. 제 인스타 친구인데 제 인스, 제가 인스타에서 스토리에서 한번 올렸어요. 근데 이제 맞아, 초반엔 올려줬지. 올렸을 때 유튜브 링크를 다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보세요 합니다. 심지어는 찾아서 들어와서 보신 분이라고 해. 되게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신 분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명에서 시작하니까 늘 언제나 좋아하는 세 개로 시작돼서 좋다는. 근데 물어볼게요. 항상 좋아요 누르고 시작했어요? 네. 예. 항상 그랬어요? 아 당연하죠. 나 내가 안 눌렀는데. 두 분은 완성된 영상만 본단 말이야. 예. 나는, 그 과정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짜 30분짜리 영상이면은 짜 한 3일은 봐. 그치. 같은 내용을 예. 편집하고 뭐야? 처음에 쭉 보면서 재밌는 내용 뽑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효과 내면서 타이밍 보느라고 또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막 넣느라고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멍청 했던 데에도 아 그냥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래도 그냥 굳이 가져오면 돼. 굳이 가져오면 되는데 물론 예약돼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요. 우리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실 더 빨리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제가 죽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그렇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아마 더 좀 더 빨리 그쵸. 올릴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또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아, 협찬 들어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찬. 네, 협찬 우리가 뭘로 먹는 걸로 할까? 먹는 거. 협찬 솔직히 뭐든지 나 감사하죠. 이름만 불러줘 이래가지고 들어오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사실 우리 장소도 네. 협찬입니다. 뭐. 비공식적인 비공식 협찬이에요. 네, 우리 장소가 지금 켈리 와이어라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유능한 회사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켈리 와이어 사장님도 본인이 협찬하고 계신지는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네. 긴가 민가 하는데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기 내가 아는 장소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하신다는 건 한 건 알고 있잖아. 여기서 뭔가 음보를 꾸미고 있다는 알고 있지만 뭐 초반 영상은 또 보신 걸로 제가 알고는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알고는 예. 있지만 협찬인 줄은 모르실 거예요. 네, 비공식 협찬 켈리 와이어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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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접니다. 아니 뭐 이렇게 지분이 많아요. 왜냐면 그만 좀 써봐. 그러면은 아니 영상이 있는데 댓글 하나도 없이 아니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그거를 방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이 중요해요. 제발 하세요, 진짜. 제발 이분의 댓글은 그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였지? 우리가 그때 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갬성인 댓글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갬성이란 무엇인가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1000명을 추첨해서 규선 씨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 댓글이 네. 중요해. 원팀 1000명이니까 나도 들어가겠다? 아 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원팀 형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던가? 히히 1000명이니까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댓글 독단적인 내용이고요. 단지 시켰잖아 까지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뭐가? 네. 증거 가져오라니까요. 또 찰리 형이네요. 언제나 댓글 1등은 놓치지 않겠다는. 근데 뭐 애니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이 말투가 이렇게 형 나이대에서는 다들 하지 않는 말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죠. 웬만해서는 형 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 나도 잘 몰라. 알려준 적이 없어. 나도 말 안 했어. 알려준 적이 없긴 해.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맞추시는 분들에게 상품 준다고 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백승범님께서 해주신 제가 했던 큰 오해 중 하나네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예. 그거예요. 비싼 카메라를 가지면 예. 실력이 올라간다. 뭐 이런 예. 내용이 했던 우리 그 영상이었는데 세 분 캐릭터가 각기 달라서 티키타카가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우리 또 백승범님께서도 사실 유튜브를 한동안 하셨는데 아 그래요? LA 백승범이라고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 바쁘신가 봐요.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LA에서 그냥 놀고 계시던데요? 요즘 그러고 보니까 댓글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거지 박승범 씨? 어제도 나랑 카톡을 했는데 나도 댓글 찰리 형님 큐 언제 한번 내려오세요. 나도 심심함 크크 아님 제가 올라가겠
아, 이 형님이 지금 샌디에고에. 아, 예. 네. 여기서 말하는 Q는 규선 씨 말하는. 네, 제 영어 이름이 Q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널 명도 플레이 Q라운드. 네, 제 이름입니다. 아, 이 형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또 연락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근데 맨날 놀러 오래. 놀러 오래. 샌디에고 뭐를 언제 가? 가, 못 가는 건 아닌데 안 가는 그래도, 거죠. 근데 심지어 또 최근에 한번 LA 올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나보고 어, 예. 나보고 주말에 시간 되냐고 저번 주였네 그럴 거예요. 예. 어, 저번 주였네 주말에 시간 되냐고 그러는데 예. 하필 또 내가 일하는 날인 거야? 아 일을 만들었구나. 아니 왜 그래 나한테. 하여튼 어 토니 형님 어 보고 싶긴 한데 예.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도 여기 일이 있어서 막 일을 만들고 그러더라고. 이해해줘요 터니. 스케줄 잡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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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아, 또 우리 또 우리 황재영 형님 재밌다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 목소리 아닌데 이 형도 재영 형님이라고 예. 그 시도하다 한국편 최근 영상 중에 하나 올라간 것 중에 나왔던 형인데 네. 이 형 무슨 재밌는 형이야. 말빨도 장난이 아닌데 아, 나 항상 이 형님하고 이 형님하고도 카톡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한 3년 알고 지냈을걸?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아, 처음 만났는데 예.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처음 만나자마자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재영이 형님 사진도 되게 좋아요. 엄청 좋으니까 재영이 형님 인스타도 꼭 찾아가서 진짜 감성 가득한 사진들 볼 수 있으니까 생긴 거는 우락부락인데 아 감성 가득한 유진이 자 좋은 카메라 바꾸면 사진도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나는 왕초보. 와 다들 이렇게 요즘은 한글하고 영어 같이 쓰는 게 그게 있어? 좀 유진은 글로벌 시대인데요. 그래? 시애틀 사는 유진아 안녕. 자, 어, 이 친구도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아 그래요? 최근에 시애틀로 이사를 왔어요. 아예 이사를 와가지고 예, 예.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스타 보면은 벌써 미국에 산 지 한 3, 4년 된 사람 같아. 너무나 적응을 잘했어. 아 진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사진 찍던 취미로 찍던 친구인데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내 거 영상에서 뭐 피드백도 좀 해주고 아무튼 우리 유진이 시애틀에서 항상 건강하고 파이팅. 앞으로도 많은 댓글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등놀이 절대 안 됩니다. 아 드디어 제가 저의 친구 입단초인데 어, 이 친구는 서울 사람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버렸어요. 서울 사람인데 이름을 잘한 거 아이가? 아, 스트레스는 서울 사람이구나. 예, 원래 이름은 용호예요. 용호. 용호. 아. 결혼 축하하고 등남 축하.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인들 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없어요. 자 규성이 지인분들 분량 좀 늘려주게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좀 달아줘. 내가 이래 지금 이렇게 입을 털고 제끼고 있는데 또 댓글 좀 달아 진짜 막 공화살이 진짜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이분들 좋아. 확실하게 빨려 들어가셨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항상 이렇게 원래 또 이분이 사실은 네. 한국에서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내 마케팅 담당 네 제 우리 유튜브를 여기저기 홍보해 주시는 마케팅 담당이세요. 이분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나오면 가끔씩 먼저 딱 보내줘요. 아 형님이 또 딴 데 예. 가가지고 뿌리세요. 뿌린 거 치고 너무 어 아직은 좀 반응이 너무 없는데 네. 두고 보겠습니다. 왜 나는 형한테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팔 풀어줄 수도 있어요 형님. 그래 아, 무서운 형이야. 아. 형 LA 오면 이렇게 같이 놀아줄게.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전 자체가 뷰티고 이쁘기 때문에 굳이 외치지 않았습니다. 끄덕끄덕. 뷰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뷰티고 진짜 이쁘게 한번 해주세요 형님. 형님 버전이 없어. 더 크게 뷰티고 자 나왔네. 바로 위기가 제가 자, 하라고 하거나 비교 분석 자 오늘 처음 한 사람과 자 경력자 경력직입니다 이거. 전지수님 최근에 또 아이 등남하셔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이쁘게 애기가 눈이 진짜 이뻐.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진심이야.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 네. 자 레인님께서 이 영상이 이제 카메라 탓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성대모사가 아닌데? 제 똑띠에 보세요. 제 대학교 동아리 후배입니다. 아 진짜? 네. 예, 예. 후배한테 마음 편하게 해.
이 영상이 이제 카멜톡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뷰티 이쁘게. 아. 고마워요. 다음 글도 똑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시작하자마자 누구한테 착보로 후다닥 후다닥. 부끄러움은 아예 뭐.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미안해. 안 와. 이거 쓸데없이 끝부분이 인상적이잖아. 요? 요? 네. 이게 이게 네. 최근 영상이었나? 최근 영상인데 어. 그거 이제 DM 보내달라고 DM 보내달라고 할 때 했던 이게 또 영상을 보면은 왜 나는 이제 분석을 보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영상을 유지해서 보는가. 그렇지, 아 보이죠 그거. 네. 30분짜리 영상인데 평균 시청 시간이 2분이야. 다들 부분적으로 보나 봐.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잖아. 이거 부분적으로 볼 만한 게 있나? 우리 영상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알차거든요. 저희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2분만 보시지 마시고요. 오프닝만 보시지 마시고요. 뒷부분에 우리의 그냥 산으로 가는 이 모든 스토리가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선 씨가 되게 편집한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찬 편집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비하면은 진짜 편집을 너무 잘해가지고 야 진짜 욕받구나. 수고했구나. 보통 영상이 우리가 2시간을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그지 거기서 4분의 1출을 내는 거기서 30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거의 라이브로 나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2시간을 해도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할지 짜고 나온 데서 거기서 더 엑기스를 짜니까 그치. 그게 진짜 편집하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편집을 수고했다고 뭐 다 재밌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조금 더 그냥 켜놓고 잠드시고 이게 또 우리가 또 잘 때 듣기 괜찮아요. 차에서 그냥 운전하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의식의 네. 흐름에 따라 보시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웅이덕에 감사합니다. 슬로우 피그님께서 예, 제가 네. 하와이에서부터 알던 형인데 아 형님이세요? 예, 웅이가 제가 한국 이름이 웅입니다. 웅 김웅 해가지고 예 외자인데 이 형이 또 이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제 링크를 올렸더니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상 봐주시고 또 옛날 영상도 다 봤다고 그러니까 아. 예, 형 고맙고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뭐 감사드립니다. 아, 인사 지금 항상 이야기라고 있어 인사라면 어떻게? 아니 내가 너무 감사해서. 예. 그리고 나중에 뭐 하와이에서 맛있는 스팸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다 풀리는 날 한번 기회가 된다면 셋이서 하와이를. 네가 가라. 왜 남자들은 안 가나? 아, 네 죄송합니다. 제 댓글인가요?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귀신이 보여요. 이 내용은 전혜영이었죠. 넌 도대체 뭐가 보여? 예, 예, 그렇지. 내가 항상 그 사진을 배우던 시절, 얘한테 배우던 시절, 예, 혼자 막 나한테 얘기도 안 해. 혼자서 막 촬영을 하던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얘기하던 그런. 근데 첼리 형이 거기서 이제 그걸 무당 아니냐고. 그렇지. 이것도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데 이분은 이제 수미 씨 다 봤어요. 키키 언젠가. Q&A 한번 해주세요.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수빈씨. 아니 이거 우리 사전에 얘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요 수빈씨 미안합니다. 저기요 진짜 목소리가 이러십니까? 아니 정말 정말 목소리 청량하고 목소리 이뻐. 얘 예전에 인턴으로 미국에 갔었던 여기서 일을 했었어요. 이 회사에서 일도 했었고 수민이 참 성격 좋고 정말 활발하고 조만간 나한테 유튜브 한다고 했는데 유튜브 연락이 없네? 댓글 질문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해서 그렇지. 어떤 욕을 먹으려고 지금 항의 카톡 가겠네. 어떤 욕을 먹으려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겁나요. 아무튼 항상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보라돌이 수민씨 Q&A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을 주셔야 우리가 Q&A를 하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냥 올려주시면 다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쾌한 남자들의 사진사 보러 오세요. 수익은 3분의 1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은근슬쩍 못을 박는다. 수익 3분의 1은 저희가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수익이 나요? 수익이 안 나요? 저희는 저희끼리 아니, 서로 맛있게 먹고 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그냥 유익해요. 저희는 그냥 대화도 하고 그냥 친구 만난다는 느낌?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요즘 사람들을 못 만나가지고 난 그래서 기분 좋아요. 저는 사람들을 잘 만나는데 원래 인간관계 좋잖아 내가. 뷰티고! 자, 잘 봤습니다. 아, 경주 형님도 경주님도 목소리가 이러지가 않은데? 네, 경주 형님도 고마워요. 경주씨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다 나도. 경주 씨는 가끔씩 이제 코리안타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솔 국밥에서 이제 돼지국밥 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이제 경주 씨가 일 끝나고 들어올 때 경주 씨 토렌스 살아요. 그럼 이제 들어올 때 경주 씨 진솔 국밥에서 좀 살아주시면 제가 뭐 페이 해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일을 시킨 거야? 또 적당하니까 해드리지. 국밥도 드리고 국밥 두 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잖아. 아 지난번에 그렇게 해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해주시면 집에서 이제 먹고 해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네. 저희 조만간 얼굴 뵈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씨 항상 계속 봐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찬미님의 네. 댓글입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잘 봤어요. 네 현재 지금 또 LA에서 마케팅 쪽으로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찬미님이신데 가끔씩 예전에 한번 제가 사진 일 때문에 한번 만난 이후로 계속 저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아멘. 저는 천사로 한번 출연해보고 싶네요.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나가서 입을 털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지? 안 돼. 언제 한 커피 한잔 하게 샌디 내려와. 커피 한잔 하려고 샌디 내려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네. 샌디. 얘기상 2시간 정도 걸리니까. 2시간 정도 왕복 4시간에 트래픽 걸리면은 뭐 5시간 잡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토니가 아니고 이쁜 여자 구독자가 언제 한번 샌디 내려오세요 그러면 바로 내려갑니다. 미안해 형. 재밌게 잘 봤어요. 찰리님도 이렇게 뵙네요. 사진 쪽으로 일하시고 비디오도 하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LA에서 계시고 댓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지금까지 봤지만은 정말 다 우리 아는 사람밖에 없네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제발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도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댓글입니다. 촬영 중 사건 사고나 워스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도 얘기해주세요. 비하인드 얘기 너무 궁금함. 네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길다.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도 정도인데 이거 우리가 더 유명해지면 앞으로 이렇게 못해요. 유명해지면 이제 라이브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막 써고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돈 쓰는 거죠 그거? 유튜브는 그냥 그냥 돈일걸요? 별풍선 이런 거 아니고? 아니고 유튜브 팍팍 터뜨리면 3분의 1 팍팍팍 바로 계산할게 내가. 자 지금까지 저희가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사실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었던 건데 뭐 개인적으로 카톡, 뭐 DM 아니면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뭔가 더 있어 보이니까 유튜브 댓글로? 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 개인 연락도 좋긴 하지만 네 항상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외에도 뭐 마지막 그 수민이가 올린 글처럼 Q&A 그런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만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땡땡땡. 사실은 오늘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든 입을 틀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